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7장 1절 말씀입니다. 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정탐을 했던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과 또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명합니다. 이것은 나합이 있던 집에 성벽에 접하고 있는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나합의 짐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창문에 걸린 빨간 줄을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남아있는 집은 나합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방문하여 구원하는 일은 나합을 통해 생명을 얻은 두 사람이 직접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과 나합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하실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비록 본문의 배경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우왕좌왕했을 여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게 간호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약속을 잊어버립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이 나합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나합이 했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나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했던 행동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합은 어쩌면 정탐꾼이 나간 시점부터 구원의 날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합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합을 구원하셨듯이 믿음의 성도 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그와 함께 구원함을 받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 23절을 보면 나합과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진영밖에 둡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오늘까지 그들 중에 거주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시 이방인이기에 정결 의식을 위해 그곳에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면 이 여리고성처럼 심판당할 것이고 무너져 내릴 거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를 무너뜨린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리고 터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로 인해 여호수아는 27절 말씀처럼 온 땅에 퍼져 그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명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장에 등장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내용은 하나님 명령 앞에 충실하게 감당함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간의 죄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을 위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명도 아끼지 말며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부분은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무섭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전투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전투입니다. 그렇게 군사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만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너진 이후에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합은 분명히 심판의 과정 속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으로 폐허가 된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나합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